영국의 정치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라 했습니다.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. 윤석열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정식품이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놀랐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다양한 실언 뒤 진위가 왜곡되고 와전되었다며 해명을 하고 계십니다. 본인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듣는 국민이 제일 답답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. 한 번은 실수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실수가 아닙니다. 한두 번도 아니고 발언마다 진위가 와전된다면 그것은 언론 탓도 아니요 국민의 탓도 아닌 바로 발언자 본인의 탓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.